배선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는 그리고 얘는 뽀뽀입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목각손이랑 향수병인데요. 어디 향수병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그린지 좀 된 개체라서 요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랑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건대 유형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초 디자인이 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벗어나서 어떤 문제풀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열심히 해도 좀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필요할 수 있는 개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대만 있는 게 아니죠, 학교가. 건대를 제외하면 일반 유형의 기초 디자인에서는 아직도 이런 표현 위주의 사물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거를 이제 질감, 유리 질감, 뭐 쇠 질감, 나무 질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재질 표현으로도 봐주셔도 되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는 신안하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안하구 다들 뭐 신안하구 많이들 사용하시죠? SWC를 비롯해서 패스 컬러를 비롯해서 얘는 꾸꾸가 아니라 까까인데 시작이 됐고요. 코픽펜으로 저 당시에 이제 어둠 라인을 잡았었는데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채색법이 똑같아요. 어둠 쪽의 라인들을 미리 잡아놓으면 이제 지우개질을 해도 형태가 남아있고 색을 발라도 그 위에 형태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칠하고 있는 부위는 유리 질감과 쇠로 표현이 된 어떤 리본인데 쇠 질감은 약간 아무래도 맑은 칠이 좀 효과적이겠죠. 맑은 칠이 옆에서 지금 고양이 녀석들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어항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집중하죠. 네. 목각손 같은 경우는 저는 나무 질감 컬러는 기본적으로 옐로우 오크의 화이트 탄 색깔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 색깔 같은 경우는 가장 원목,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원목 컬러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소재에 따라서 저 컬러가 아닌 나무라면은 색깔을 바꿔줘야겠지만 목각손 같은 경우는 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저 컬러를 썼고, 나무 색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옐로우 오커의 화이트를 탄 게 기본 색깔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저는 이제 번트 엄버랑 번트 시엔나를 좀 사용을 합니다. 혼색을 해서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세피아랑 포스터 블랙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가장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색 변화를 좀 도모할 때는 이건 이제 뭐 버밀리언 같은 거 아주 얇게 해가지고 칠을 해주면 약간 좀 부드러운 나무 컬러가 좀 완성이 되고요. 약간 좀 덜 익은 나무 색깔 아시죠? 그 초록 색깔이 약간 가미된. 왜? 얘가 자꾸 알짱거리는. 가미된 그 컬러가 있다. 좀 더 나무의 어떤 자연스러운 표현. 곧 제 연구장에 올라갈 건데 거기에 그 컬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우. 아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번트 엄버를 많이 썼네요. 번트 엄버랑 세피아를 혼색을 해서 양감이 잡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톤이 흰색 물체든 이런 밝은 원목 색깔이든 어두운 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 물체가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주변에서 못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개체한테도 색을, 톤을, 검정 톤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철학이 있고요. 철학이라기보다는 그게 정답 같아요.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연출한 그 주제부가.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저 나무, 아니 나무랬네. 향수병 컬러는 그거예요, 그거. 패스 컬러의 이제 브릴리언트 핑크를 물을 타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보시면 쉘핑크네, 쉘핑크. 브릴리언트 핑크. 저기 위에 올라가 있죠? 쉘핑크를 물을 타서 사용을 했고. 지금 저 유리 질감인데 저기에 약간 저 레드 색조의 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향수병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실제로 관찰을 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시험장에서 향수병을 받진 않잖아요. 향수병은 아무래도 사진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유리 질감에 대한 관찰이 조금 습득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저렇게 내가 관찰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학습된 질감인 거죠. 학습된 질감, 관찰된 질감이라니까. 지금 제 무릎 위에는 꾹꾹가 또 올라와서 알짱거리는데 얘가 이거 일시정지하면은 끝나는데. 저리 가. 재질감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톤 대비의 표현이 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톤 대비라는 거는, 아이고 이거 안 돼. 극단적인 톤 대비, 그러니까 톤의 충돌을 좀 많이 만들어서 반짝반짝,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린다는 것 자체가 블랙 화이트의 대비가 이제 계속 충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유리 질감이니까 표현이 저렇게 어떤 점선에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쇠질감도 어떻게 보면 학습된 질감이에요. 학습된 질감. 그러니까 저렇게 블랙을 일부러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고 비치는 듯한 느낌을 어렴풋이 내고 하는 것 자체가 학습된 질감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사물을 들고 이렇게 관찰한 게 아니라. 근데 저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유리든 쇠질감이든 내가 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톤을 내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 간에 잘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배치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향수병이랑 저 뚜껑이랑 만나는 저 부위의 끝부분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사광을 무조건 줘라 라고 이제 학습을 했다면 저 부분을 반사광을 줬을 거야. 그러면은 저게 시원하게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쇠질감은 내가 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쪽도 뭔가 비친다고 가정을 해서 밝게 할 수 있고 혹은 어둡게 할 수 있고 또 밝은 부위를 반대로 어둡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톤을 어디다 써도 상관없으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뭔가 고정적인 관념으로 반사광을 주는 것보다는 쟤를 잡아서 앞뒤 관계를 그냥 시원하게 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향수병 같은 경우도 지금 쇠질감이, 아니 쇠질감이 유리질감이기 때문에 점선, 제가 추상적인 점선 표현을 통해서 약간 좀 와글와글한 느낌을 줘서 좀 반짝거리고 이쁘죠. 네, 약간 좀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을 주는 거죠. 주는 거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습된 질감 플러스 이제 해석된 질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원하게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위는 눌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계산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너무 다 표현이 들어가고 여기도 유리고 저기도 유리라고 생각해서 다 유리 질감의 어떤 점선의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산만해지고 그림이 정리가 안 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까만 옷을 입고 뭐 액세서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듯이 뭔가 받쳐지는 톤과 보여지는 톤, 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받쳐지는 묘사와 그리고 보여지는 묘사, 이런 어떤 잡고 푸는 어떤 계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블랙을 그냥 과감하게 눌러버리죠. 물론 그 안에도 약간의 형태의 어떤 경계는 해석을 해주지만 저기가 안 눌려 있고 나무 질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너무 그림이 산만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추가해서 톤을 더 잡았어요. 왜냐면 향수병이랑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향수병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향수병도 잡고 쟤도 잡으면
둘 다 화이트해서 잘 보이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연출 자체를 그냥 이 손의 어둠에다가 얘를 가둬서 이렇게 가둬서 얘의 밝은 아웃라인이 잘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뒤늦게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스케치상에서도 필요하고 하면서도 저렇게 즉각 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이제 어떤 최소한의 나무질감 들어갔는데 많이 실수하는 게 질감을 넣다 보면 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질감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물감을 더 얻는 거잖아요. 그 위에 묘사를 하는 거고 물감을 더 쓰는 거기 때문에 톤이 내가 발라놓은 초벌보다는 더 어두워질 거라는 걸 계산을 하고 미리 초벌을 조금만 밝게 친다던가 아니면은 묘사를 할 때 그 묘사 톤을 좀 예민하게 봐서 너무 튀거나 이제 톤이 깨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묘사를 해라. 이런 거는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톤을 굉장히 세밀한 단위로 쪼개서 어둡다 밝다의 개념을 정말 그 얇은 간격으로 봐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치는 어떤 저 묘사를 너무 어둡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묘사끼리도 다 톤이 다 다르고 윗면에서 치는 거, 중간면에서 치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둡게만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개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 프랑스 무늬라고 해야 되나? 프랑스 국기 무늬 같은 리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첨가를 했는데 말 그대로 쟤는 어떻게 보면 면제지만 기본적으로 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로서 중간중간 이렇게 면분할을 해주는 역할로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위로 빠지는 거, 그래서 축에 대한 설명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저렇게 선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릴 게 없어요. 저것도 뭐 그릴 게 없어서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실이 오돌토돌 나 있는 듯한 어떤 질감 표현을 한 건데 제가 많이 그려진다고 해서 그림이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 보이려면 아까 얘기했던 계속되는 어떤 톤의 충돌 그리고 보여질 곳과 안 보여질 곳에 대한 어떤 과감한 선택 그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그림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많이 그려서 잘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많이 그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떨어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묘사보다는 어떤 저런 큰 톤의 충돌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아 그림이 먼저 잘 보이고 잘 보인 다음에 묘사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묘사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얇은 단위의 묘사들은 안 보여요. 시험장에 깔아놓으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톤으로 기본적으로 잘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깔았을 때 잘 그렸네 높이 올라간 다음에 몇 장 추린 상태에서 더 그 높은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 더 낮은 점수를 따질 때 그때 돼서 이제 딱 보고서 묘사 잘했다 이런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또 이제 화이트 과감하게 들어가죠. 네. 뭐 유리질감이니까 화이트가 뭐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유리나 세질감이나 둘 다 반짝거리는 이유는 톤의 충돌이 심하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톤을 블랙이랑 좀 가까운 근처에다 써도 용서가 되고 톤이 대비가 생기고 잘 보인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를 쓰는 것도 어디다 쓰시는지 잘 보세요. 보시면 이제 톤이 엉키거나 어둠 사이에 쇠질감에 한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물붓도 하나 들고서 너무 튄다 싶으면 바로 풀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도 너무 흰색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물을 풀었을 때 화이트, 색연필을 썼을 때 화이트, 물을 섞었을 때 화이트. 그러니까 톤도 화이트 톤도 여러 갈래로 좀 예리하게 끊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라 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스텐실 붓으로 아무래도 향수기 때문에 칙 했을 때 그 향수를 약간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기서 저렇게 칙 하는 게 저게 메인 이야기로 만약에 연출이 됐다 그러면은 저것 또한 저렇게 어두운 손의 밑부분에다가 배치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누른다라는 어떤 액션을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냐 포인트로 두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있어서 한 거다 라는 거고, 마지막 밀도 올리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화이트에 색깔을 혼색을 해서 톤 조절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저런 것들 좀 예리하게 관찰을 해주셔라 필요하다 라는 거고, 저 글씨는 진짜 그냥 막 썼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죠. 저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또 완성을 했고, 굉장히 좀 이쁘고 잘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톤을 잘 보시라고. 저는 향수를 존 바바토스를 쓰는데, 아, 조말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향이 좀 나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어찌됐든 완성을 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